포항 블루밸리 산단의 2차 전지 연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는 12km 길이의 지하배관을 매설해 영일만으로 처리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사전 협의 단계에서 허가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영일만 방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포항시에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림동 주민들은 포항시가 편의주의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 전지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과 고농도의 염이 함유된 연폐수. 포항시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연폐수를 기업에서 자체 처리한 뒤 배관을 통해 영일만 바다로 방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인근 청림동 주민들은 영일만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이 있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올해 초 영일만 방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포항시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청 관계자는 영일만은 반폐쇄성 해역이기 때문에 해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전 협의 과정에서 방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영일만 사용을 신청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항시는 어업인이 아닌 주민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법에 따르면 의견 수렴 대상인 이해관계자에는 어업인뿐 아니라 주민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 내지는 그 지역 도구해수욕장이나 청림해변을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림동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블루밸리 폐수 방류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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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포항시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포항시가 당장 내년 공장 가동을 위해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미리 무방류 시스템 설비를 하고 난 다음에 공장이 들어와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주민한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짓고. 포항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해 해수청과 법령 해석에 차이가 있다며 다음 주 중 정식으로 허가 신청을 내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